그리고 본의원이 지난번 때 제가 298회 때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장애인 수준의 환자도 장애인 콜택시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용, 예, 그렇게 뭐 수도권 지역 내 장애인 콜택시 탑승 이동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장애인 등급은 아니지만 장애인 수준의 질환자에 대한 콜택시 이용 방안 검토 요청을 했는데 아마 장콜 이거 불러보면 장애인도 대기 시간이 많고 바른데 오셔도 좋습니다.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네, 장애인도 대기 시간이 많고 해가지고 장애인 이용에도 좀 불편한데 비장애인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만 줄곧 이용하지 장애인이라도 장애인 택시 이용 안 하는 장애인도 많이 있거든요. 그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예, 복지관제 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예. 일단 그 지금 이용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법률이나 조례의 변경에 의하지 않고는 저희가 자체적인 내규만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CRPS 장애 등록은 지금 그 복합 부위 저 통청 증후군은 장애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준이 네. 있나요? 아, 그거는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장애 아니지만 그 장애 등록이 가능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행상 어려움이 있음을 예. 또 등록을 받아야지 예. 그 이제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예. 관련 법규에 따라야 된다. 그렇죠. 그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그럼 특별히 공단에서 이 제가 지적하는 것은 비장애인이지만 이 보행이 어렵고 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거는 이제 장애인 콜택시의 업무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복지정책실 같은 경우에도 네. 작년에 저한테 문의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 예. 이런 분들이 지금 병원에 가려거나 이러면은 다 사설 119를 불러서 8만 원씩 7만 원씩 내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 서비스를 해줄 수 없느냐라는 문의를 이제 저희 쪽에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그룹들을 위한 서비스를 별도로 만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한 현행 장애인 콜택시가 가진 업무 범위에서는 제가 그거는 예, 네. 뭐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네. 우리가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범위 책자에 보면 23페이지에 보면은 그 장애인 콜택시 챌린 100일 안전운전 100일 챌린지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사고 안전운전 100일 챌린지. 예. 이게 보니까 7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포상금 무사고 달성 시 포상금을 60에서 100만 원 지급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별로요. 네. 네? 차고지별로. 아, 차고지별로. 네, 네, 네. 네. 작년부터 예, 지난달까지 8월달까지 올해 8월까지 장애인 이 콜택시 관련해서 그 장애인 콜택시 그 교통사고 유발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징계를 교통사고 징계. 예, 교통사고 유발로.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제가 총 보니까 총 38건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장애인 이 교통사고 유발로 받은 징계 건만 2회 이상 50% 이상 과실을 그렇죠. 낸 직원들이 올해 13명 받았습니다. 15건이죠. 아, 15건인가요? 네. 예, 예. 교통사고 유발로 15건, 뭐 성희롱 쪽 음주운전 해가지고 총 38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15건 중에 내역을 어떻게 제일 처분 결과에서 제일 그 처분 결과가 거의 대부분이 14명, 15명 중에 14명이 그냥 어떤 내용이었죠? 아마
뭐 경고 견책 이렇게 견책이죠. 예. 실질적으로 단 한 명만 감봉 처분을 받았네요. 예. 교통사고 유발로 15건이 징계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14명이 다 견책이 됐을까요? 그것은 그 감사실에서 처분한 거기 때문에 감봉도 1개월 딱 한 달이에요. 교통사고 유발로 인해서 분명히 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그 장애인분들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신고를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다 견책, 서면으로 견책, 단 한 명만 한 달 감봉. 이 기준은 어디에도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공단 직원분들에 대한 감사실에서 그런 내용인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 네, 그 장콜을 이용하신 그분들에 대한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처 부서 내부에서는 그런 징계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없고요. 책임이 없고요.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감사실로 이관이 돼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통해서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하여튼 징계 처분을 내리는 건 알겠는데요. 뭐 상벌 규정이 있겠죠. 규정에 따라서 뭐 이루어지겠죠. 그런 내용들은. 네. 근데 이게 난포 교통사고 유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난포 운전도 될 수 있는 거고 뒤에 있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승객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는 거잖아요. 불편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변명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신호위반 사고다. 그러면은 굉장히 신호위반은 어떻게 교통사고 유발로 아니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났다. 충돌 사고가 났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휠체어가 수동 휠체어건 전동 휠체어건 고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신호가 변경돼서 갑자기 급정거를 했을 경우 물론 이제 방어운전을 그 전에 해서 그런 상황을 예방해야 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제 그런 경우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15건 예. 중에 14건이 다 그렇게 미비한 사고였다라는 겁니까? 아니요. 견책으로 끝낼 수 있는 만한. 글쎄 그거는 제가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네, 하여튼 저는 뭐 징계의 수위가 높다 낮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요. 예. 일단 이런 뭐 무사고 챌린지 예. 뭐 포상금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교통사고 유발이나 하여튼 이런 징계는 또 너무 또 약한 거 아닌가? 좋은 거는 또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징계는 또 너무 낮춰버리고 예, 관계 부서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상벌 규정이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예. 다 서면은 그냥 견책인데 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물론 포상이 있으면 저는 이런 징벌도 세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더 강하게 그래야 이게 좀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고 또 할 텐데 포상금만 지급하고 뭐 징계는 다 그냥 견책으로 해버리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또 이분들이 장애인 분들이라 더 안전에 경각심을 갖고 하셔야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제가 뭐 그런 다른 내용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예, 예. 하여튼 제가 어떤 내용으로 질의를 한 건지 잘 아시겠죠, 선생님도. 예, 맞습니다. 예. 예. 하여튼 예. 이 챌린지 사업은 좋습니다. 좋은데. 예. 이런 하여튼 잘못된 점에서도 좀 징계가 내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좀 강하게 내리셔서 네. 이런 부분들이 15건이라는 거는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것도.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